그래서 오늘은 이치란에서 나온 인스턴트 라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가격은 5인분에 2만원, 내용물은 국물용 스프가 5개, 그리고 이치란 하면 얼큰한 양념이 특징인데 그 비밀의 양념 스프도 5개, 그리고 마치 소면 같은 면이 5다발이 들어있네요. 가게에서 먹는 맛이랑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다고 방송에서 소개되었는데요. 얼마나 같을지 뒷면에 나와 있는 만드는 법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주문하신 돈코츠 라멘 보통 맛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떠셨나요? 가게에서 나오는 라면과 비슷한가요? 맛은요, 인스턴트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거의 같아요. 이치란 가게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구입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